참가자는 창문여자중학교 윤인교 학생입니다. 주제는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문여자중학교 1학년 윤인교입니다. 저의 주제는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였습니다. 2년 전 4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 마치는 과학학원을 저는 1년 늦게 다녔습니다. 저는 그 학원에 아는 친구들이 없어서 매우 낯설었고 새로운 수업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말할 기회가 없었고 제가 나이를 밝히면 동생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제가 같은 학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 해부 실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야 여기 나 원숭이 띠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용기가 났었는지 아니 나 양띠인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제가 5학년이라고 말한 뒤 전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깜짝 놀라 정말이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5학년이라고 말한 뒤 5학년 언니 누나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수업이 오전 수업이어서 엄마가 깨우쳐 일어났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며칠 하기 부하 실험을 할 때는 17일 동안 맨날 아침마다 알을 돌려주어 며칠이가 부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저는 외과술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이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미리 책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웃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설렘은 새로운 시작을 더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 설렘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거나 시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시작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설렘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죠. 네. 저건 저에게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숙제거든요. 사실 두려움과 설렘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윤인규 학생이 뭐가 두려웠던 거죠? 저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는 걸 밝히는 것? 네, 그게 되게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항상 제가 나이를 밝히면 그 친구들은 4학년이고 저는 5학년인데 5학년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두려웠고 나이를 밝히는 게 매우 두려워서 나이를 밝히지 않고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를 밝히는 것이. 아 결국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네. 그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다. 네. 고마워. 나도 네. 공부 좀 하려고.
이 대회에 나오려고 생각한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좀 어떻게 여기 대회 나가겠다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설렘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설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아, 저는 일단 이 대회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국어 선생님이 이 대회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희 작년 1회 쿠다다다 말하기 대회 언니들이 참가를 해서 저한테도 언니들이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는데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도 많았고 설렘도 많았는데 이 설렘은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결승까지 열심히 해서 가면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설렘과 두려움은 아, 그래도 내가 항상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고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더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실수했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제 마음 조금 제가 연습했던 것보다는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난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저는 그 양떼 앞에서 제가 원숭이 떼라는 걸 밝혀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게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이런 걸 두려워서 못 하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설렘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 저는 항상 그런 거 두려울 때, 아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타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할까봐 그런 걸 해서. 후회를 할까봐 내가 이걸 꼭 타야겠어 하고 이걸 타면 그래도 재밌을 거야 친구가 함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설렘으로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렇군요. 아니야 그게 아닌데 그 저 우리 윤인교 학생의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이다 이 제목을 보고 네. 난 오늘 이 다다다에 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자꾸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이 노벨상 한 900명 중에 한 280명이 유태인 중에서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은 뭐든지 시작을 해 그걸 후추파라고 그래 뻔뻔함 또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 떨어지기 전에 프로포즈를 한대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주가 지나기 전에 창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민족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네. 뭔가 시작을 하면 실패 아니면 성공이지만 네. 시작을 안 하면 그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태인 민족성처럼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많이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오늘 윤인규 학생이 네. 설렘 더하기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이다 하면서 이걸 널리 알리면 네. 이 나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이 얘기를 듣고 흐뭇한데 네. 그 윤인규 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시작을 할 때 두려움 없이 설렘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왔던가요? 아, 저는 두려움 없이 시작을 항상 하고 설렘만 가다듬고 하면 좀 뭔가 되게 자신만만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약간 이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을 할 때는 두려움과 설렘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인규 학생의 발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매일매일을 설렘과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설렘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